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세일렌 페달스에서 제작이 되는 엠빌 컴프레서를 네.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앞서서 두 번 드라이브 계열들을 다뤄봤고 오늘은 이 컴프를 만나게 됐는데 이 나름 철학과 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. 이 뭐 물론 그 사운드들조차 기존에 없었던 사운드는 아니잖아요. 네,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복각한 사운드긴 하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사운드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다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은 유행하는 사운드가 있다라는 건 그 사운드가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운드만 쫓아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, 자신이 기타리스트가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데서 이런 다른 길을 제시해주는 브랜드들이 나타나게 되면 네. 또 반갑죠. 연주자들 그렇습니다. 입장에서. 그래서 이 세일렌 페달스 같은 경우는 이 빈티지함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성향 자체도 기존의 드라이브 페달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엠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엠빌 컴프레서는 달콤하면서 깨끗한 톤으로 사운드를 제어하여 균형 잡힌 사운드를 제공한다라고 네. 합니다. 간편하고 간단한 조작으로 긴 서스테인과 좋은 밸런스의 컴프레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. 트래블 클리핑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3단 토그를 채용하여 연주자의 다양한 요구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반응을 하는 페달이다라고 네. 하고 있습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.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륨,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. 서스테인의 길이를 조절합니다. 트래블 클리핑 모드를 조절하여 다양한 톤 메이킹이 가능합니다. 상단에 위치하면 소프트 트래블, 센터는 스탁, 다운은 하이 트래블. 릴리즈, 이펙트의 컴프레스 양을 조절합니다. 역시나 지금 외관을 살펴보시면은 상어가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네. 성질이 많이 났죠 지금. 다 물어 죽이러 가겠다라는 느낌으로 네. 굳이 컴프레스에 이런 그래픽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나. 하지만 이 브랜드의 또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. 할게요. 좋습니다. 일단은 토글은 업으로 한 상태에서 볼륨 맞춰놨는데 1대1로 사운드를 맞추면서 좀 이게 독특한 게 이 지난 시간에 두 페달 같은 경우는 때리면서 아무리 강요해도 말을 안 듣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말 잘 듣는 그렇죠. 얌전한 친구 되게 같다 자연스럽네요. 라는 느낌이 드네요. 이 상태에서 저희가 동일한 세팅으로 토그를 바꿔서 사운드 어떻게 네. 차별하는지 볼륨은 조금 올렸습니다. 이런 느낌이네요. 그렇습니다. 점점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느낌이고요. 이 토그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 하이 트래블이 연출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정체성을 되찾지 않을까. 여기 급격하게 컴프가 많이 걸리네. 그죠?
그렇습니다. 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토글을 밑으로 내렸는데도 말을 잘 들어요. 네. 말을 잘 듣는 친구고 이 토글 위치에 따라서 컴프감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자연스러운 컴프가 추세인 요즘에도 네. 잘 어울리는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저희가 노브들을 조금씩 돌려볼 예정인데 일단은 서스틴. 네. 이쪽으로 가면 자, 좋습니다. 다시 서스틴을 가운데다 두고요. 릴리즈를 한번. 네. 타이밍에서 얼마큼 왔는지 많이 왔죠. 그렇죠. 많이 왔고 이 제가 이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. 굉장히 자연스럽고 걸린 듯 안 걸린 듯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끄니까 그죠. 지금 확 나죠. 느낌이 확 차이가 나네요. 느낌이 확 차이가 나고 굉장히 퍼커시브한 연주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. 네. 그러니까 기존의 이 세일앤 페달스에서 나오는 드라이브들과는 좀 안 어울리는 듯한. 그러니까요. 또 여기에서는 그쵸? 또 갑자기 확 모던 쪽으로 가죠. 오네요. 그래서 마치 이 저랑 은총 씨를 뷰기라도 하는 양.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아주 빈티지에 아주 그냥 미친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래요? 저는 그냥 청년인데요. 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모던한 사운드를 또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네. 톡을 중간에 네? 두고 어우 소리가 아니네요.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잘 만드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좋은데요? 컴프 진짜 저는 관심이 없었던 분야인데 은총 씨 만나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오늘 만나본 이 친구도 정말 완성도 높은 컴프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 컴프 페달 요즘에 나오는 컴프 페달들은 다 이렇게 잘 나오나 봐요. 그러네요.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. 은총 씨 먼저 세일앤에서 제작이 되는 엠빌 컴프레서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
저 이런 것도 잘합니다.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뭐 요즘 보기 드문 청년 일세. 보기 드문 청년 일세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기 드문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잘합니다. 뭐 약간 이런 거죠. 그러니까 그 행색은 막 그냥 무슨 동네 저기 뭐 그런 젊은 청년인 것 같고 그 막 그냥 뭐 저희들처럼 뭐 팔에 문신도 있고 막 옷도 막 이렇게 입고 막 막 껄렁껄렁하게 다녔는데 아우 요즘 어? 저는 젊은 친구들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삼성 대기업 다니고 있는 약간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. 뭐 자네 무슨 일 하나 회사 다닙니다. 정규직입니다. 어디 회사 다니나? 네, 저 삼성 다니고 있습니다. 삼성 반도체 다니고 있습니다. 뭐 이런 느낌. 그래?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죠. 네. 그렇습니다.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화장법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컴프긴 한데 아예 이 크게 착색 없이 이 컴프 기능만 있는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클린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가장 멋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화장법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. 이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세일렌의 페달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다뤄볼 예정이니까 평소에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펙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세일렌 페달스 궁금하셨던 분들은 채널 고정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네. 하나 둘 셋 8.0 8.0 역시나 네.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. 이 저희가 오늘 세 대를 연이어서 리뷰를 하고 물론 방송은 차례대로 되겠지만 셋 다 8점 이상 평균 8점 그렇습니다. 이상을 받아가는 굉장히 이 똑똑한 네. 보기 드문 청년이었다 네. 라고 다시 한번 마무리를 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페달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